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고등학생 방학 때 우크라 들어와 있대. 미친 짓이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몰래 입국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태상호의 밀리터리톡에는 이씨가 출연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는 국내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많다는 말에 대해 맞다, 미친 짓이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일부 고등학생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뒤에 누군가가 그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그 X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전투 경험이 있더라도 위험한 상황, 그는 이마저도 없는 학생들이 참전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전투 경력이 있어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며 러시아가 워낙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중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전투 경험 많은 이 대위도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말에 이 씨는 너무 많다, 세지도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태상호 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쟁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정찰 자산이 대단하다며 밤이든 낮이든 하늘에 떠 있는 건 대부분 러시아의 정찰 자산이라고 보면 된다. 그냥 사냥당할 수도 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